살다 보면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왕족 가문이다. 우리는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김해 김씨, 전주 이씨, 밀양 박씨, 경주 김씨는 김수로, 이성계, 박혁거세, 김할지의 후예입니다. 즉 왕족 가문이란 뜻이죠. 또한 다른 성씨들 모두 소문난 명문 집안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밖에서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다들 자신들은 기깔나는 피가 흐르고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중 90% 이상이 다 불화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성씨를 갖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지금과는 다르지만 고대에는 왕실 귀족 순으로 극소수만이 성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점차 시간이 지나 본격적으로 오늘날의 한국 성씨 체계가 정착된 것은 고려시대부터였습니다. 물론 이때도 왕족과 귀족들만 성씨를 지니고 있었죠. 그리고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도 이어져 조선시대에도 소수만이 제대로 된 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신분사회 조선에서 계층 비율은 각각 양반 10%, 중인 10%, 상인 30%, 그리고 노비가 50%였습니다. 이 중 왕족을 포함해 주요한 관직에 오른 이들, 즉 양반에 속한 이들만이 성씨를 가질 수 있었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다 17세기 이후로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국가 재정이 아주 개박살 났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부터 광해군 시기에 재정 확보를 위한 공명첩을 실시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개인에게 돈이나 곡식을 받고 벼슬을 내리는 것. 이때 수많은 사람들은 저 공명첩을 받기 위해 혈안됐습니다. 돈만 내면 천민도 양반이 되어 벼슬 자리까지 얻을 수 있으니 그럴만두.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양반이란 지위와 가치는 상당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세금 면제와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고개 빳빳이 들고 있는 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때부터 성을 가진 인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또 17, 18세기부터 족보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그 전 시대에 계보적인 자료가 없었기에 박씨들은 전부 혁거세를 시조로 연결하는 등 이처럼 대부분 성씨들이 대단한 인물의 후손이 되었죠. 여하튼 그러다가 19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70%가 양반이 되어버립니다. 개나 소나 죄다 양반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1909년 일제가 조선의 순수한 호적 제도로 개혁하기 위해 민적법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성이 없는 사람들 모두가 원하는 성씨를 고를 수 있었고 이때 가장 인기 있는 성이 김씨와 이씨였다고 합니다. 사실 새로운 성을 만들 수 있었지만 그러면 너무 천한 신분이 탄로날 테니 기존에 있던 잘나가는 성씨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조선을 망가뜨리며 권세를 누린 세도가 안동 김씨가 인기가 많았고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전주 이씨도 인기가 많았죠. 또한 과거에 잘나갔던 왕족들의 성씨도 상당히 매력적이었기에 김수로 왕의 김해 김씨, 박혁거세의 밀양 박씨가 우리나라 본관 순위 1, 2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물론 순위권에 있는 대부분 이들이 가짜 성을 지닌다는 의미였죠. 이에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 족보가 있으니 진짜 왕족이나 명문 양반과 후손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족보 또한 90%가 구라입니다. 처음에 족보는 누구나 갖고 있지 않았던 희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차 양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가짜 족보를 위조하고 또 돈을 주고 사거나 하는 등 여러가지 부정한 방식으로 족보가 넘쳐나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놀랍게도 조선 인구 절반 이상이 노비였던 나라에서 오늘날에 흔히 많은 사람들이 족보를 가지고 나의 족보만은 진짜다라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또 유감이지만 선산이 있더라도 똑같습니다. 사실 1대 2대만 넘어가도 이미 위조가 완료됐기에 그 이유는 묘를 발굴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가짜 족보를 만든 이들이 자손들에게 사실 우린 천민의 후예야 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결론은 오늘날의 많은 성씨와 족보는 가짜였다는 것. 근데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현실적이고 개혁적이었던 유교에서 점차 권력이 안정화되어 철학적으로 치우쳐지더니 결국 근본인 도덕은 개나 줘버린 조선의 양반들. 유교 철학이 세상을 위한 수단이 아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자 허례허식으로 가득 차 나라를 병들게 하고 수많은 백성들을 수탈하며 괴롭힌 양반들. 그들을 무조건 존경스럽고 자랑스럽다 하는 것도 사실 좀 웃기죠.